자, 반갑습니다. 오늘 진도 많이 나갔죠? 2021년 자, 1월 17일 오후. 자, 오후 3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우리 점토입니다. 점토. 어렵지 않아요? 자, 점토는 시험지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냥 흘러가세요. 점토. 자, 점토란 여러 천연 암석이 풍화 또는 분해를 거치면서 발생시킨 세립 또는 분말 알루미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생성 어디 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점토의 성질. 예,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점토에서 최소한 이걸 보고 합시다. 화학적 성질, 화학 성분에 따라서 내화성 소성 변형, 색채의 변화 등 여러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점토는 대부분 규산과 산화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다. 자, 옆에 볼게요. 물리적 성질입니다. 이거는 좀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물리적 성질. 자, 별표 두 개. 자, 비중. 일반적인 점토의 비중은 2.5에서 2.6 정도다. 불순물 많은 점토일수록 작고, 알루미늄이 많을수록 크다. 뭐가? 비중이죠. 비중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즉,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도. 자, 입도. 보통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 입자가 많다. 점토 입자가 미세할수록 가소성이 좋아진다. 가소성이 뭐예요? 그렇죠. 불에, 불하고 연관이 있겠죠. 함수율과 건조수치. 자, 점토 입자가 물을 함유하는 능력을 함수율. 점토의 함수율이 작은 것은 10, 큰 것은 40에서 50%다. 함수율과 건조수율을 비례하여 증감된다. 함수율이 높을수록 건조수율이 낮고 같이 높아지는 거죠. 자, 가소성. 외력이 작용한 변형을 일으키고 외력이 제거되어 변형 된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 자, 외력이 작용한 변형을 일으키고요. 외력이 제거해도 변형 형태를 유지하는 거. 자, 입자가 고운 양질의 염토에 가수성이 좋다. 알루미늄이 더 많은 점토는 가수성이 좋다. 감소성이 좋은 게 좋죠. 강도. 자, 강도입니다. 강도. 여러분들, 자, 강도. 강도, 인장 강도는 인장 강도로 3에서 10. 압축 강도, 인장 강도 5배. 외웁시다. 자, 색상. 순도가 높은 점토 소성품은 강도가 크고 불순물이 많을수록 강도가 작다. 색상, 점토에 포함된 성분에 의해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석회물이 많으면 항색을 띈다. 자, 상식입니다. 상식. 이겁니다. 이거. 자, 점토는 왜 이렇게 유명하냐? 별표 3개입니다. 토기, 독이, 석기, 자기. 여보, 자기야. 이게 아니에요. 독이와 자기질은 구분합시다. 자, 타일입니다. 독이와 자기는 다 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독이질은 타일, 테라코타, 타일, 위생독이. 자, 소성 온도가 높습니다. 소성은 더 높습니다. 석영, 음모, 흡성은 약간 큽니다. 약간 큽니다. 자기질은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자기질은 흡수성이 작으니까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닥 타일. 필수입니다. 독이질을 바닥 타일 쓰면 된다, 안 된다? 왜? 흡수가 잘 되니까 안 되죠? 자, 제조법. 원토를 처리해서 원료 배합, 반죽, 성형, 건조, 소성, 시유, 소성, 냉각, 검사. 자, 적벽돌의 색은 산화철. 산화철이 함유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지나치게 소성하면 벽돌 표면에 그라우트가 생기며 은회색. 왜? 껍데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바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2021년 1월 17일. 오늘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베이쌤. The best or nothing.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1년 1월 17일. 자, 오후 지금 3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머리 위에 손. 자, 점토. 딴거 필요 없어요. 점토의 성질에 있어서 별표 하나. 자, 점토의 물리적 성질. 얘기했죠? 물리적 성질. 별표 두 개. 비중. 일반적인 점토 비중은 2.5에서 2.6. 자, 불순물이 많은 점토는 작고, 알루미늄물이 많을수록 크다. 즉, 좋다. 입도는 0.1 마이크로. 점토의 입자가 많을수록 가수성이 좋아진다. 함수 역할 건조수도.
점토 입장 물을 함유는 함수율. 검토에 작은 것은 10, 큰 것은 40에서 50. 함수율 근접수율을 비례해 증가합니다. 가소성은 외력이 작용한 변형이니까 외력이 제거되어도 변형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 강도. 인장 강도는 약 30에서 10. 압축 강도는 5배 정도. 자, 색상. 철산화물이 많으면 적색. 석회물이 많으면 항색.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점토의 분류. 맞죠? 토기, 석기, 자기. 자기가 제일 소성온도 높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흡수성이.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타일에 많이 사용된다. 제조법, 원토, 처리, 원료, 배합, 반죽, 성형, 건조, 소성, 사유, 소성, 지유, 소성. 그 다음에 냉각, 검사선별.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우리가 점토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점토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